날라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사장인가요? 구독! 여긴 그러면 저는 날라 탕후루라고 짓겠습니다. 여긴 탕후루 가게니까요. 멋진 이름이죠? 오, 제가 사장이 됐으니까 여기서 탕후루를 만드는 거겠죠? 딸기가 4개 준비되어 있네요. 이거 여기 꽂아주고 4개를 다 꽂아주면 일단 과일꼬치는 완성입니다. 딸기꼬치 완성! 이렇게 만들고 이거 코팅도 해야 되는데 옆에 프라이팬이 있긴 하거든요. 아, 알려준다. 여기 설탕을 챙겨서 이쪽 프라이팬에 설탕을 넣고 설탕을 코팅할 수 있대요. 그럼 이 딸기꼬치를 코팅이 된 건가? 아, 그러면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건가? 아, 밖으로 나와서 내려두는 게 아니군요. 이 안쪽에서 접시에 내려둘 수 있어요. 탕후루 추가하기. 됐다. 완벽해요. 저 이제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저기 손님이 오시는데. 알테F4 같은 기사 손님이. 뭘 달라는 거지? 제가 안 챙겨줘도 될까요? 딸기탕후루 주세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저렇게 사가면 제가 돈을 벌 수 있군요. 베이컨 손님이 왔지만 저에게는 탕후루가 없습니다. 얼른 만들어서 준비해놓을게요. 일단 가게 문은 열었고 딸기를 사야겠죠? 여기 개수를 입력하고 제가 몇 개까지 살 수 있을까? 8개만 살게요. 그럼 2개는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돈이 있으니까 딸기를 얼른 꽂아줍시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아직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막 딸기탕후루만 배웠답니다. 이거 완성! 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설탕 코팅을 해줍시다. 아까 여기 설탕을 가지고 여기에 넣고 코팅을 할 수 있다 그랬어. 된 건가? 눌러주면 만들었다. 오래 기다리셨죠? 베이컨 손님! 제가 딸기탕후루를 추가했습니다. 딸기탕후루밖에 안 팔고 있거든요? 고를 것이 없을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가져가겠죠? 저는 빨리 딸기탕후루를 만들어야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바쁜데? 사장이 돼버려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쪽에 또 손님이 다가오고 있군. 이거 만들고 이거 한꺼번에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구나. 좋아. 그러면 조금 더 빨라지겠죠? 작업 속도가. 설탕이 또 없어. 이 설탕은 60초 정도 생기니까 그 시간 안에 빨리 코팅해서 탕후루를 진열합시다. 오셨군요. 빨리빨리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저희 탕후루는 제가 직접 만들기 때문에 엄청나게 맛있어요. 드디어 레벨업 됐다.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레벨이 올라가고 레벨이 올라가면 과일도 해금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전 딸기밖에 못 만드니까 얼른 딸기 탕후루를 마구마구 만들 거예요. 다들 맛있게 먹고 있는 거겠죠? 손님들이 왔다가 다 가니까 좀 많이 쌓여있군. 설탕이 부족해. 설탕 코팅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처럼. 전 사장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가게 운영에 일하는 사람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손님들은 계속 오는군요. 가게 관리하기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33,700원이 있으니까 이거 손님을 2명씩 오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자 손님 방문 확률도 조절할 수 있네. 그리고 걸어다니는 속도가 빨라지는 건가? 이거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역시 이거 업그레이드 하니까 손님이 2명씩 짝을 지어오네요. 친구랑 같이 오고 있어. 좋아. 이렇게 빨리 많이 팔면 돈을 빨리 모을 수 있겠죠? 어서 레벨업을 해서 다른 맛의 탕후루도 만들고 싶습니다. 좋아. 계속 추가해.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다들 와서 탕후루를 먹는군요. 드디어 블랙 사파이어 포도가 열렸습니다. 좋아. 이제 종류가 여러 개 있다고. 설탕을 넣고 포도탕후루도 코팅해주고 이제 아주 능숙하게 딸기탕후루랑 포도탕후루를 진열해줍니다. 이제 골라먹을 수 있어요. 둘이 뭐야? 둘이 친해? 같이 왔네. 커플 손님이었어요. 똑같은 거 먹었으려나? 여기 가게 관리에서 알바생 관리하게 하면 이 과일별로 알바생을 고용할 수 있군요. 딸기탕후루 알바생은 5,000원이니까 그리고 블랙사파이어 포도탕후루도
할 수 있다. 제가 혼자 만드니까 너무 오래 걸려서 알바생을 고용했어요. 저희 알바생이신가요? 손님이신가요? 저기 뉴비가 알바생이겠죠? 빨리 들어와! 친구! 뭐하는 거야? 탕후루를 만들어야지. 이 지금 텅텅 비어있잖아. 너희도 같이 만들어야 하는 거야. 제가 알바생에게 탕후루 만드는 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자, 봐. 이렇게 과일은 네 알씩 꽂아서 먼저 과일 꽂이를 준비하고 다음은 일하고 있는 건가? 설탕을 넣어줘야 하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었잖아. 자, 과일 꼬지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설탕 코팅을 한 다음 여기에 진열해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니까 딸기탕으로 블랙 사파이어 포도탕으로 열심히 만들도록. 제가 알바생을 고용했지만 이 친구들이 아직 처음이라 아주 천천히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도와줘야 합니다. 또 설탕이 떨어지면 설탕을 가져다 놓아야 돼. 이렇게 이번에는 내가 넣어놓지만 다음번엔 너희가 설탕도 가져다 놓고 코팅하도록. 됐나? 오, 포도탕으로도 먹네. 딸기탕으로도 먹고 다 골고루 시키는구나.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설탕 가지러 가는 거야? 오, 설탕 그릇을 가져오는 중입니다. 이 작업하는 내용이 위쪽에 다 뜨네요. 좋아, 너희 만들었으면 빨리빨리 다음 탕후루를 만들으라고. 오, 고객님 키가 엄청 크시네요. 알바생 두 명과 열심히 장사하다 보니 레벨이 올랐어요. 이제 딸기도 블랙 사파이어 포도도 구매해주고, 이게 재료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구매를 해야 해요. 이제 만들 수 있는 샤인머스캣 이것도 만들어봐야지. 이것도 포도 네 알만 넣는 거죠. 좋아, 꼬지를 계속 만들어줘야지. 저희 랄라탕후루에서는 샤인머스캣도 판매합니다. 이 메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서 일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만큼 돈도 많이 벌리고 있는 건가? 아직 수익이 38,400원이라니.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설탕 빨리 떨어져 가니까 설탕 코팅 끝나면 내가 채워줄게. 너희들은 열심히 탕후루를 만들도록. 일하기가 쉽지 않네요. 빨리빨리 채워줘야 돼. 꼬지를 한꺼번에 꽂고 코팅도 한꺼번에 해서 샤인머스캣이 잘 나가나봐요. 새 메뉴라 그런가? 여러분은 어떤 탕후루를 제일 좋아하나요? 손님이다. 친구가 놀러왔어. 이거 친구가 와서 구매할 수도 있나? 이게 보니까 손님 얼굴들이, 아는 얼굴들도 오는 것 같은데. 과일을 빨리 사줘야겠다. 과일도? 몇 개 사지? 그래, 충분히 넉넉하게 준비를 해둬야 꼬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샤인머스캣만 엄청 많이 만들어놨잖아. 너희들도 좀 이제 능숙해질 때가 된 거 아닌가? 와! 제가 왔어요. 혹시 랄라님이신가요? 뭘 먹고 갔으려나? 와! 쌍둥이에요. 똑같다. 다음에 또 꼭 와주세요. 갔다. 여기 보세요. 여기가 랄라탕후루입니다. 지금은 딸기랑 블랙 사파이어 그리고 샤인머스캣을 팔고 있어요. 이 과일이 엄청 많던데? 그러면 이걸 다 만들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알바생을 또 쓰는 건가요? 일단 제가 사장이지만 솔선수범으로 열심히 과일 꼬지들을 만들어서 샤인머스캣을 안 만들었군. 하는 김에 좀 한꺼번에 많이. 좋아. 설탕 끝나가네. 설탕 그릇 챙겨놓은 게 있으니까 빨리 코팅해주고. 알바생 뒤쪽에서 뭐 하는 거야? 코팅했어. 어느새 알바생도 3명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만들으라고 지금 손님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오잖아. 이렇게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탕후루를 만들어줘야 돼요. 귤 열렸다. 이제 귤을 살 수 있는 거겠지? 레벨이 올랐으니까. 귤도 맛있는데. 좋아, 귤을 왕창 사주고. 귤을 산 게 아니라 샤인머스캣만 샀잖아. 귤 40개 열심히 만듭시다. 귤도 잘 나가겠지? 이제 종류도 꽤 많아졌어요. 설탕이 또 없군. 이 설탕은 있잖아. 코팅해줘야지. 모두 설탕 코팅을 하고 탕후루를 진열해줍시다.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군. 좋아. 마롱님? 옷이 마롱인데? 뭘 상한 걸까?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귤탕후루는? 제가 만들어야 해서. 귤탕후루 만들어주는 알바생인가? 아닌가? 놀러오신 건가요? 구매하신 건가요? 반가워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여기 지금 탕후루가 다 떨어졌어. 빨리 진열해서 만들어놔야 합니다.
어디까지 들어오시는 거야? 이거 안쪽에서 드시면 안 돼요. 조리하는 곳에서는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여기 설탕 채워주고 열심히 코팅해서 귤 해줘야지. 귤 알바생도 고용해야 되는데 금액이 되려나? 이게 점점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도 아직 안 떨어지고 잘 진열하고 있다. 하루 종일 일하니까 쉽지 않네요. 어이, 바람 좀 쐬야겠어. 어이, 탕 후루 가게가 이렇게 잘 될 줄이야. 저 앞쪽은 뭐지?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산책도 좀 하면서 일을 해야지. 오, 유키! 탕 후루를 먹고 있는 그림이구나. 엄청 귀엽네. 아, 겨울. 어, 레벨업 됐다. 어, 탕 후루. 타이쿤.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건지 몰랐어요. 어, 다 한 바퀴 돌은 건가? 와, 무다무다 맛있는 탕후루 가게. 왕가탕후루도 있네. 도용이다 도용. 저는 날라탕후루 이름을 뭘로 할까? 재밌는 이름을 하고 싶었는데 마땅히 생각나지 않았어요. 이 또 가게를 비우니까 천천히 일하고 있잖아. 이 과일 꼬지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아, 키위 열렸다. 이제 키위탕후루도 만들 수 있으니까 과일을 구매합시다. 키위는 한 개당 2,500원? 이건 2,000원씩? 이 과일값도 점점 올라가네요. 그러면 제가 벌 수 있는 금액도 점점 올라가는 거겠죠? 좋아, 열심히 과일도 충전해줍시다. 친구들이 만들어야 되니까. 딸기도. 어떤 과일이 잘 나갔을까? 오, 다 비슷비슷하게 판매되나 봐요. 일단 없는 키위 탕으로부터 만들어주고. 이거 코팅? 설탕? 일단 챙겨놔. 설탕이 없잖아. 이게 설탕 그릇을 알바생이 가끔 가져오기도 하는데 안 가져오고 계속 기다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 설탕은 제가 계속 충전해주고 있습니다. 일을 빨리 해야 하니까. 탕후루 마음대로 골라드세요. 이제 키위탕후루도 생겼답니다. 몇 초 안 남았다. 꼬지를 만들면서 기다려볼게요. 어떤 탕후루를 사가는지 이쪽에서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바깥에서 글을 봐야 하기 때문에 판매된 탕후루로 알 수 있어요. 골고루 사먹는 거겠지? 어서오세요. 저희 랄락탕후루는, 어, 뭐야, 돼지저금통님 아닌가? 오, 저희 가게 유명 유튜버님이 맛있으셨나요? 저희 가게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오, 장사가 정말 잘 되는군요. 특별 손님까지. 우리 탕후루 가게 잘 될 거예요. 여러분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